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잠시 후 6시에 마감됩니다. 후보 등록 마감까지 눈치싸움이 뜨거웠습니다. 앞번호를 받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지 의원 꿔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17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투표 못하는 나라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중단, 어떤 당이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정리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도 7개인데요. 아직 남은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조주빈의 심리, 프로파일러의 분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련 없이 자유인으로 돌아간 전직 경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7,000여 명 폭증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에 100명이나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뉴욕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미국 상황, 현지에 있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연결해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스타들이 투표하자 이렇게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투표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유재석 씨는 이렇게 말했고요. 투표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배우 정혜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투표가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것에 들어갈 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투표는 하실 거죠? 투표는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네, 오늘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요? 네, 접촉을 최소화하고 네. 일만 했습니다. 많이 먹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거는 뭐 계속 찌고 있습니까? 아, 늘 성장세입니다. 네. 네, 확진 사람은 아니죠? 아, 좀 확진자는 아닙니다. 네. 네. 꾸준히. 네. 앞으로 열이 37.5도 이상 나면 한국행 비행기는 일단 못 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치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7.5도의 체온이 넘으면 이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 어느 항공편이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탑승객의 체온을 확인하는 주체는 항공사지만 이 사실상 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셈인데 그렇죠. 대신 이 탑승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료 환불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국토부가 이 항공사의 탑승객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배경은 이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율이 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 유럽 입국자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오늘 0시 기준으로 이 공항 검역과 이 지역 사회에서 발견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총 309명으로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이거 걱정입니다. 또 집단 감염 걱정인데요. 대구의 정신병원에서 또 집단 감염 나왔네요. 네, 이 대구의 상황이 좀처럼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특히 이 대구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 이 정신병원 등 환자 다수가 한 곳에 입원해 있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이 대구 달성군의 이 제이미주 병원에서 간병인 한 명 그리고 환자 60명 등 6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건물에 대실 요양병원이 있었는데요. 예. 이 대실 요양병원에서 한번 대량 감염이 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좀 환자들을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이미주 병원의 이 의료진들만 검사를 하고 환자들은 그 유증상자만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놓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산의 원인이 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실 요양병원에서도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요. 해당 병원의 확진자가 지금 총 90명에 이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수성구의 김신 요양병원 환자 5명, 이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의 환자 2명, 이 수성구 시지 노인정문병원의 간병인 1명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상황이 점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이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주당 시의원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실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네. 이 병원 이송 후에 다행히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송 후에요? 네, 이송 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다라고 하고요. 예. 어제 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놓고 이진련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구시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쓰러졌는데 네. 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마무리하고 회의장을 나서다가 이진련 의원이 뭐 관련 질문에 왜 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권영진 시장은 뭐 제발 그만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뒤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아 예. 이윽고 이제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져서 구급차로 급히 이송이 됐고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네. 현재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시정 복귀 일정을 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 초에 복귀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대구시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으셨다고요? 네네 병원에서요. 한번 사진을 보니까 저기 가지런히 모은 손 이렇게 이송되면서 네네. 예의 바른 손 이게 그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번에도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조금 걱정입니다. 네, 권영진 시장이 고소를 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권영진 시장은 고소하지 않았고요. 예? 그 제3자가 그 항의를 했던 이진련 시의원에게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3자가 어떤 혐의로요?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진련 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 않습니까? 신체적 접촉 없었고요. 뭐 예. 고성이 오고 가지는 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진련 의원이 뭐 긴급 생계비를 이 총선 후에 늑장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좀 이렇게 권영진 시장과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19 최대 발병국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 코로나 리소스 센터가 실시간으로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6시 37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8만 6천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여전히 8만 1천 명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요, 중국은. 네, 이탈리아가 8만 명을 넘어서서 이탈리아도 곧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6만여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독일도 4만 명이 넘었고요. 프랑스도 3만 명 가까이 돼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란도 3만 명. 걱정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 다른 나라들도 많은 국가들도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관심이 있다고요? 네. 지금 100여 개 국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마스크 그리고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 구입을 타진한 국가가 어제 기준으로 51개국이고요. 네. 무상 인도 지원을 요청해온 국가도 50개국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관련해서 수출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루마니아와 또 진단키트 2만 개, 또 콜롬비아와 5만 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루마니아가 이 진단키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나토 소속의 자국 수송기를 인천공항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군 수송기가 민간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인데 뭐 그만큼 급박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실력, 의료 장비에 또 뭐 실력 그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언론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단키트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오전 대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있었는데요. 제5회 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 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행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만들어진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애국심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고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좀 돌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안함 피격으로 막내 아들을 떠나보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분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잡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수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네. 문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40대 남성이 한강에서 투신했습니다. 아, 박사범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는 새벽 2시 47분에 4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동대교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됐는데요. 메모에 이 박사방에 참여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죄책감이 든다.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런 사실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유서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네,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이 장모 최 씨 그리고 동업자 안모 씨, 이 가담자 김모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이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최 씨와 안 씨가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자금력을 보여서 이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를 위조했다라고 파악을 했고 김 씨의 가담자 김 씨에게 부탁해서 4장의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라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못해서 계약금이 국가로 귀속이 되자 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에 관련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를 한 것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위조된 증명서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지금 등기 관련해서 뭐 법률 위반한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위조된 이것을 이용해서 뭐 돈을 빌렸다라는 한겨레 보도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조한 것을 이용해서 뭐 그 돈을 대출을 더 용이하게 빌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저기 윤석열 총장의 부인은요?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가 있는데요. 춘천에 가서도 조금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자전거만 타도 이렇게 화제가 됩니까? 네. 이 화제의 시작은 지난 12일이었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이날 오후 한 5시 반쯤에 트위터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뭐 자전거가 나갑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전거 유세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네, 뭐 선거 때 자전거 유세는 뭐 흔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가 마주보고 오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달렸다라는 겁니다. 역주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역주행이요. 네. 네. 이 때문에 비판이 이어지자 김진태 의원이 다시 트위터를 올렸는데 느닷없이 역주행했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사실은 그날 뭐 이 사진처럼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자전거 도로 위로 달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뭐 어느 방향으로 달리든 상관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논란이 사라지는 듯 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이 네티즌들이 네. 그 현장을 실제로 찾아간 겁니다. 그 동네를? 네. 실제로 찾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예. 자전거 도로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거짓말이 됐네. 네, 거짓 해명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계속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 그래서. 네, 춘천경찰서에서는 역주행이 맞다. 그래서 네. 직접 나섰습니까? 도로교통법 13조 사망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 나오겠네.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요? 일단 이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위반 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 자전거, 그리고 이 자전거 법규 위반 발견 시 단속보다는 계도. 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통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행위로 판단했다라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거 경찰이 뭐 계도해야 된다 영향이 적다 이렇게 과태료는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는 뭐 제 생각이고요. 경찰이 알아서 잘 판단했겠죠. 네. 종욱님, 투표가 없으면 국물도 없다. 아, 훌륭하십니다. 아, 센스가, 네. 1003님, 투표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 그렇습니다. 권리 없어집니다. 아, 투표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내 권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1402님, 투표가 없으면 정치인 욕할 권리도 없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하고 잘했으면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824님 투표가 없으면 투표날 출근해야 된다. 아 그렇죠. 출근해야 되죠. 투표하고도 출근합니다. 투표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냅시다. 아, 네. 투표하는 날 그렇군요. 6233님 투표가 없으면 진우도 없다. 아이고 이거 저는 좀 이렇게 가슴이 와닿습니다. 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저의 좀 신상의 변화가 막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또 뭐 예, 도망 아닙니다. 242님 투표가 없으면 좋은 국회의원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읍시다. 그래야 됩니다. 3726님 머슴으로 살 것인가? 투표를 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훌륭하십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아직 퇴근 정체 시작 전이지만 벌써 많이 밀리고 있고요. 곳곳에 사고 여파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되고 있고 충청권 옥산분기점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산분기점 일대 4km간 밀리고 있고 서울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서 동탄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한남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4km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향으로는 일쪽 부근 사고 처리 작업 마무리됐는데요. 2km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 남이천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 남이 방향 진천터널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귀에 속, 마음에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주빈은 왜 그랬을까요? 보육원엔 왜 갔을까요? 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까요?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왜 언급했을까요? 전직 프로파일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최악의 국회 불출마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렇게 난린데요. 왜 그만두셨어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요.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예. 우선은 뭐 국민의 혈세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국민께 일을 못해드렸기 때문에 네. 너무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그 자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양심이 없었습니다. 저기는. 저기 표창훈 의원은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 고액 연봉인데 그만큼 국회가 돌아가지 않고 고액 연봉만큼 일하는 국회의원 보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다들. 그런데 상황이 뭐 아예 회의가 안 열리니까요. 네. 보이콧하고 뭐 몸싸움이나 하고 법안 심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당리당량만 내세우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했는데 아직도 지역에서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제 이탄희 후보 우리 지역 얘기하면 안 돼요. 되시도록. 지역 얘기하면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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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져야죠. 제가. 네. 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에요? 뭐 예. 하고 계십니까? 컴퓨터에서 SNS 지원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아 컴퓨터에서 그냥 앉아 예. 계세요? 집이세요? 예. 아,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예, 네. 예. 아니, 바깥에 항상 돌아다니시는 분들인데 왜 집에 계시죠? 아니, 왜 사무실에 계시지? 아니, 뭐,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도 있고요. 예. 예, 나가서 인사도 드리지만은, 정보 올려드리고, 글 올려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니까요. 네. 표창용원 의원은 경찰이셨고 굉장히 그 유능한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시절에 맨날 교수님하고 취재 가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의원님, 네. 이번 그 조주빈 사건, 이 그 N번방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적이고요. 화도 많이 나고 우리가 그 일제의 2차 대전 당시의 성노예에 대해서 분개했지 않습니까? 예. 질타하고 사죄를 요구하고 그런데. 이번 사건의 맥락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들과 그 뭐 심리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요. 네. 더더군다나 좀 충격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하는 그런 뭐 안타까운 마음이 느꼈습니다. 조주빈이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왜 그런지 조금 의문이 가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수사의 본질과는 다른 얘기도 막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우선은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좀 현실 감각이나 인식이 명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흔히들 일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네. 자기들끼리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눈을 공유하는 데 대상이 좀 비뚤어져 있는데 그게 여전히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과시욕 같은 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여전히 N번방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들에게 자신의 좀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선처를 구하고 형량을 줄이겠다 이러한 욕구.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정작 중요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감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주빈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느냐, 사과하라 막 이런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 언급하면서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전혀 맥락에 맞지도 않고 그 질문에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죠. 예. 그리고 준비된 내용을 암기하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털어놨단 말이죠. 네네. 다분히 그건 사전에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고 본인이 받고 있는 파렴치한 그 범죄 행각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한데 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돌려서 무슨 효과를 거두고자 했느냐 이 부분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거물과 자신을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과시를 좀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뭐 거물과 정치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나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들로부터 뭐 동정이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손석희 사장은 돈을 줬을까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제가 목격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판사님도 뵀고요. 예. 그런 사건들을 늘 심리하고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텐데요. 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자녀의 안전 문제를 얘기하고 비명소리 들리고 돈 붙여라 하니까 돈을 송금한 판사가 계셨거든요. 아,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판사님도 그렇군요. 예,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 옆자리에 있는 사회부 기자였는데요. 기자인데 그 친구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요. 돈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그 친구는 뭐 경찰 뭐 사건 많이 취재했는데도 이렇게 그 당황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네. 김명숙님 질문입니다. 일베들이 성노예 할머니들을 비하했듯이 피해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뭐 제가 이제 일베 친구들하고 오랜 뭐 논쟁이나 다툼도 벌여보고 하면서 확인한 것은 이들이 네. 이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고요.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보고 성적인 상품 내지는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도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발견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인식의 메커니즘은 일제가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께 가졌던 그런 것과 유사하고 이들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약하기 때문에 비난을 합니다. 왜 네. 당했느냐. 네. 피해자 탓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힘과 역량이 있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대단히 왜곡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과학 수사도 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좀 열심히 안 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난 경우들이 있죠. 예.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네. 단계별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저도 뭐 같은 남자이긴 하지만 남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그 충분히 뭐 수준에 올라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거기다 수많은 사건을 겪고 다루다 보면 자칫 전후타다가 이 성범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성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예. 더구나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신고 건수 한 건 한 건마다 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조치 처리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외국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법정 형량이라고 하죠. 예.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정상의 형량은 그동안 꾸준히 높여져 왔고요. 그래도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법원에서 선고되는 선고 형량은 법정 형량의 반토막이 늘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집행유예를 못하게 최소 7년 이상으로 국회에서 정해도 감형을 해서 3년, 그다음에 뭐 집행유예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우리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서 뭐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살아 있지 않느냐라든지 예. 또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이고 동정적 시선, 초범이다, 전과가 없다, 젊다, 뭐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술을 것들을 먹었다. 예. 네, 뭐 술을 먹었다 또는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가볍게 처벌하는 이런 경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그 뭐 이슈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보기만 했다.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느냐 이걸로 지금 그 지금 네티즌 사이에는 뭐 그 논쟁도 있고 그런데요. 유포 소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했거나 봤다 시청한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봤다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논리상 그렇고 지금은 처벌 못 하죠. 네, 규정도 없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소지했다라는 것은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이나 또는 컴퓨터에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확보가 되면 처벌이 가능한데 네? 그게 없다고 했을 때 그럼 단순히 본 것만으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의 경우에 유료로 가입을 하고요. 예. 뭐 댓글 등을 통해서 그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고 하는 것은 단순 시청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단순 시청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가서 아닙니다. 가입하고 돈 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26만 명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박사방이나 N번방 같은 곳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러한 뭐 링크를 뿌리고요. 예. 뭐 실수로든 호기심으로든 잠깐 들어온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예. 거기에서 또 다시 회원 가입 절차 거치고 돈 내고 뭐 인증하고 또 영상이나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계로 봤을 때 유료가 아닌 상태에서 그저 단순 클릭 등을 통해 한번 거쳐간 흔적이 있다. 예. 시청을 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처벌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실제로 가입 행위를 하고요. 예. 유료로 돈을 낸다든지 그러한 잘못된 성착취적 행위 영상물들에 대해서 계속 올리도록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N번방 운영진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수조사에서 신상을 모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가능합니까? 이거 신상 공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예. 다만 법적으로는 그 하나하나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그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는 기술적으로 밝히는 부분을 아마 한성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람들을 과연 성폭력 처벌법 25조에 따라서 신상 공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법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것을 이러한 뭐 심의 절차 없이도 하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추가 입법은 소급표 불가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 발생한 범죄는 적용을 못하죠. 향후 발생할 입법 이후의 범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로즈선 레이크님 성교육 실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경찰도 이 N번방 사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5622님 경찰이 열심히 하면 뭐예요? 검찰 가고 법원 가면 나무 한무 타불인데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배추님, 5년 이상이면 최소 5년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범죄. 거기서 더 떨어져요? 아, 그거 안타깝네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EWK님은 처음 N번방 한겨레 기사 나왔을 때 다른 언론은 침묵했고 국회는 너무 무지했어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 뭐 국회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실체가 밝혀지면 국회도 움직이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면 그게 축적돼서 나머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거기에도 쓰이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신상을 공개해서 다른 불이익이나 인권 침해도 좀 걱정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신상 공개 효과는 범죄 예방에 있고요. 예. 이렇게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위축이 되겠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게 신상 공개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벌보다 오히려 더 무섭죠. 그렇죠. 이것도 처벌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다만 물론 우려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인권 침해 우려, 예. 예를 들어 잘못된 신상 공개가 된다든지, 네. 혹은 정말 뭐 실수로나 단순한 가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죽음이나 적극적인 가담자처럼 알려져서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예. 다른 일을 못할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예. 앞으로의 수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범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령이 좀 미비하더라도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그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번 계기에 이 사회적으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도 경찰도 국회도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배우고 지나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픈 사건인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343님,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라 도로 아미타불이죠. 네, 맞습니다. 도로 아미타불이죠. 네. 심누수님, 투표 안 하면 주디가 또 루브르 간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죠. 아이고, 네. 며칠 전 WHO도 미국이 코로나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미국의 취약한 의료보험 체계가 있습니다. 네. 검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시민들이 검사를 회피한다는 거죠. 병원에 무서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무서워서 못 간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확진 그 진단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의 한 정치인이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네. 이게 이슈도 이슈지만 이게 좀 우리 정치인들이 꼭 봤으면 하는 장면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예. 민주당의 KT 포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KT 포터.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책임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랬더니요. 공무원들은 전부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포터 의원이 화이트보드를 꺼내들면서 직접 하나하나 적으면서 설명을 해요. 이런저런 검사 비용을 합치면 $180 정도가 들고 응급실 비용이 $1,150가 든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검사 받는 데만 15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여기다가 확진이 되어 격리가 될 경우에는 1인당 $4,000까지 추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4,000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400만 발생해도 낼 여력이 없는 미국인들이 40%나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줄여잡아도 150만 원 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국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국장님은 미국인 중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국장이 네라고 대답을 하고요. 예. 다시 묻습니다. 부자들만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전부를 파악하고 싶습니까? 국장이 다시 네라고 대답을 하고요. 예.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공중보건상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본국장의 권한으로 검사와 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국장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사실 이 내용은 포터 의원이 청문회 하기 전에 미리 보내준 내용인데 이분이 미리 숙지를 하지 않고 나온 거죠. 그래서 예. 포터는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대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국장은 네. 머뭇거립니다. 예. 아, 우리가 힘 닿는 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회피를 하자 포터 의원이 다시 아니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이 규정한 권한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데 국장은 계속 회피를 하면서 말을 질질 끌어요. 네. 그러니까 국장은 아마도 이게 본인이 그 결정하기에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조의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공방이 서너 번 더 이어지고 국장은 계속 답변을 회피를 했는데 네. 포터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지 않고 계속 차분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국장님, 이걸 운용하시기 위해 다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국인들이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불 구조는 내일 가동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국장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말 뛰어난 질문자십니다. 따라서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라고요? 그렇습니다. 뜻밖인데요? 굉장히 극적인 결론이었죠.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관료의 태도가 이 열정적인 정치인의 설득에 결국 넘어간 겁니다. 네. 이 약속은 의회 청문회장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낸 포터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료보험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를 했어요. 포터 의원의 활약 덕분에 이제 가난한 미국인들도 모두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은 사실 코로나19로부터 이런 조치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포터 의원의 활약이 뭐 대단하긴 하지만 네. 뭐 이런 그 준비돼 있었겠죠. 이게 몇 조 원인데. 그리고 아, 4달러도 아니고 4,000달러. 아이고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직설에 정주식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단키트 구입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진단키트 제조업체 솔젠트 유재영 대표와의 인터뷰입니다. 전화통이 불나고 있습니까, 대표님? 네, 하루에 한 200통 이상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통 전화가 전부 다 구입 문의하는 전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솔젠트, 여기서는 지금 그 해외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해외 수출은 지금 저희가 95% 이상, 네, 다 해외 수출 물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단키트를 이렇게 뭐 찾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K-바이오가 많이 알려졌고요. 네. 한국의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현장에서 수십만 건을 사용하다 보니 예. 더더욱 한국 진단키트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요구나 문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90% 이상 수출하면 우리 국내 지금 그 수요량이 있는데 이거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마스크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 비롯해서 지금 국내 긴급 사용 승인한 회사들은 네. 국내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생산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 대구 사태처럼 가장 많은 사용량이 있을 때도 네,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지금도 저희도 별도로 충분한 양의 네, 국내 물량을 국내 사용량을 확보해 두고 있으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삶을 우리는 조금 더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능한 적은 수의 환자들이 생기도록 지금의 전략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의 설명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전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면역력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 나라, 그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또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잘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속도나 발견되는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예. 예, 많은 숫자가 감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예.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기는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금년 말, 내년 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1년 내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또 어린애들이 걸리면 대다수가 경미하게 지나간다. 중증 환자가 별로 그렇죠. 없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생들에서 어린애들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예. 가정에 돌아가서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예. 또는 가족들 그중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경고가 올 수도 있고요. 예. 문제는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들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예.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시기에 학교를 개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예. 감염되는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열흘 뒤면 개학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 장기화되면서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우울감마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을 일컬어 코로나 이것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우울함을 상징하는 색깔의 영어 단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블루, 2번 핑크.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루와 핑크, 네. 잘 맞춰보세요. 8620님, 투표가 없으면 그들의 반성도 없다. 투표가 없으면 부모 자격도 없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